저출산의 여파로 초등학생 수가 매년 급감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 10년 사이 26%나 줄었는데요. 특히 시골 지역의 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농촌에는 교육체계 붕괴를 우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20여 년전 초등학교 교실 풍경입니다. 한 반에 4, 50명이 빼곡하게 들어차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여파로 초등학생 수가 매년 급감하면서 교실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2008년 25만 4천 명이던 도내 초등학생 수는 10년이 지난 올해 18만 7천 명으로 26% 줄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도 2008년 28.18명에서 올해 22.06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폭이 도시 지역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습니다. 도시 지역의 학생 수 감소는 수업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농촌 지역은 교육 체계 붕괴마저 우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때문에 경남교육청은 농촌 지역 학교의 복식 학급을 없애 학급 수를 유지하고 광역 통합 구역의 지정으로 소규모 학교의 학생 유입을 유도하는 등 교육 환경 최적화를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과대학교 가밀학급 학생들이 시골에 원해서 인근 지역 시골 학교로 가고자 할 때는 광역통합을 해가지고. 하지만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고 미혼 인구 증가 등으로 출산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높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계의 고민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